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6호선 망원역으로 도보 8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2호선 합정역과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까지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또한 내부 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와의 진출입이 편해 서울 대표 업무 중심지인 종로, 여의도, 용산, 강남으로 이동이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성산동의 생활 인프라도 우수합니다. 본연장 인근으로 마포구청, 주민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성산근린공원, 하늘공원, 한강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의 입지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 쇼핑시설도 인접해 생활의 편의성 또한 높였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요. CCTV와 무인 택배함이 설치돼 있어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깔끔한 화이트톤의 따뜻한 조명과 우드톤으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넓고 쾌적한 주방 공간은 거실과 잘 분리돼 있고 아일랜드 식탁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인덕션과 시스템 에어컨 두 대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 입주민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완벽한 내부를 자랑합니다. 성산동에 가치를 더해줄 교통개발 호재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대장 홍대선의 개발 소식인데요. 2023년 착공 예정인 이 노선은 홍대입구에서 상암을 거쳐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을 연결할 예정인데요. 이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서울 서부권과 인접한 경기 지역에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엔 마포로 왔습니다. 강북 지역에서도 워낙 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죠. 자, 마포구 여기는 성산동의 주택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마포구 지금 현재 망원동입니다. 이 마포구는 젊은이들의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들의 회사들이 상당히 많고 기업들도 IT 산업들이 많아서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는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이 홍대 입구역 또 내지는 망원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39.01이기 때문에 분양 면적이 나름 상당히 넓습니다. 82.26이고요. 6층 건물입니다. 이것도 3룸인데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전기 쿠탑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준공은 2022년도 지금 현재 11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마포구에 있는 건물치고 6억이 안 되는 그런 지금 현재 가격이 놓여졌다라는 부분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매매가는 5억 7,500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소개해 주시죠. 네, 건물은 지금 한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지금 현재 필로티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고요. 2층에서부터 지금 현재 주택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양옆에 지금 현재 주택들도 있습니다만 들어가면 굉장히 내부로 들어가면 꼼꼼하게 짬짬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 이 현관을 자랑할 만하다는 것은 신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굉장히 신발이 많죠. 신발이 많아서 가지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서도 몇 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신발이 입구도 또 거실에도 신발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는 신발장이 굉장히 좋아서 크고 좋아서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앞에는 또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창고라는 부분은 자전거 또 내지는 골프채 모든 우리가 그 창고가 꼭 있어야 되는 그 물건들을 또 보관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곳에 지금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별도의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3룸으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거실입니다만 이 거실에 대한 부분도 넉넉하게 TV 놓고 거실 놓고 살아갈 수 있게끔 면적이 되어 있고요. 룸으로 들어가면 안방에 들어가면 이 안방에는 화장실이 또 하나가 있으면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붙박이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 자그마한 방으로 가면 거긴 또 세탁기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방에 보면 우리가 주방을 들어가면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하나 톤이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화이트 톤만을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주방에 같은 부분은 조금 튀고 먼지 있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흑색깔로 나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도 차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장실도 공간이 넓습니다.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그야말로 마포구 망원동에 있습니다만 3룸으로 완벽하게 지어진 그런 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포 지역의 신축의 3룸입니다. 뭐 내부 공간 너무 예쁘게 나와 있는 거 잘 보셨잖아요. 자, 건물 특징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이제는 입지 여건 호재까지도 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지금 현재 망원동은 시내 중심이라든가 또 내지는 홍대역이라든가 강남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가죠. 이 망원역에서 지금 현재 도보를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만 합정역이나 홍대역에서도 우리가 도보로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이 주변에 직장인들로 인해서 수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은 요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하나는 강변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강변에 지금 현재 있는데 이 한강변도 우리가 놀이문화를 간다거나 했었을 때 또 내지는 올림픽대로를 타거나 또 내지는 강변분로를 타거나 또 여기에서 또 내분순환로를 탈 때 월드컵대교, 성산대교, 망화대교 또 내지는 뭐 여기에 마포대교 충분하게 접근성이 빠른 곳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는 지금 현재 생활에 대한 부분이 잘 갖춰져 있죠. 여기에 지금 현재 연남동 상권이라든가 또 내지는 홍대 상권이라든가 또 신촌 상권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5호만 되면 그야말로 불야성이 되고 젊은이들이 뭐 3, 4, 5호 다니면서 또 내지는 레크레이션을 하는 부분들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 여기에 또 쇼핑 나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상권이 살아있어서 더불어서 같이 마포구는 같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망리단길로 또 지금 현재 데이트하는 분들이나 또 내지는 시장에 가서 쇼핑하는 분이나 여기 또 대학 병원까지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는 데는 그야말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경의선 숲길 또 내지는 녹지 환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한강과 또 내지는 경의선 숲길과 또 여기 성산대교와 와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숲길을 걸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학교가 굉장히 나름대로에 있습니다. 홍대 상권이라든가 연대 상권, 신촌 상권이라든가 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젊은의 거리라고 하고 젊은이들이 이곳에 지금 현재 많은 IT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좋은 그런 상태이고요. 학군 역시 밀집되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 험잡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직장입니다. 직장이 배우시어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그 6호선을 타고 또 2호선을 타고 2호선을 타면 광화문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영등포, DMC도 여기 마포구거든요. 마포구라든가 목동 업무단지 마곡 모두 다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100만 인구가 넘는 업무단지의 수요들로 넘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형성이라는 부분이 딴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와 놀이문화와 또 생활의 인프라와 또 여기 업무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장 홍대선이 지금 현재 여기도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에서부터 홍대까지 오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이용하면 또 하나의 우리가 어디든지 가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북 횡단선도 마찬가지로 목동에서부터 오는 그런 부분이니 DMC까지 오면서 DMC에 지금 현재 6호선이 가는 부분을 환승을 한다면 청량리까지 가는데도 빠르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목동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암에 지금 현재 DMC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우리가 2024년도에 복합 예정 지구가 지금 현재 복합 단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 그 쇼핑몰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명품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지금 주변에는 방송국이 많이 있습니다. YTN이라든가 SBS라든가 MBC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있지만 또 하나 그렇게 복합이 돼서 복합 쇼핑몰이 들어가면 여기도 또 하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망원동이 바로 곁에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단지에 의한 그 수요는 충분하게 넘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실까요? 네, 가격은 말씀드렸듯이 마포구 망원동에도 불구하고 6억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 지금 현재 지켜볼 만하고요. 여기 3룸인데 화장실 2개 3룸인데 공간도 넓은데 지금 현재 5억 7,500입니다. 전세는 5억 1000으로 예상을 하면 전세 시에는 6,500이고 월세는 요즘에 지금 현재 대출이 많이 완화되고 풀려서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월세는 5천만 원에 충분하게 150만 원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월세일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1억 8천이고 전세는 6,500이면 되시겠습니다.